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아 여러분, 저는 가급적 그런 말 안 하는 편인데 몇몇 장사 우리 시장통에 가더라도 콩나물 500원치 콩나물 1000원치 사더라도 에이 남는 거 없다, 나 손해보면서 판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진짜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 안 생겨보셨나요? 중고차에서도 중고차 시장, 매매 시장 돌아다니면서 아, 이 차 진짜 정리합니다, 진짜 눈물의 재고 처리, 뭐 손해보면서 팝니다. 그거 과연 진실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눈물의 재고 처리를 하면서 손해보면서 판매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랜저 HG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인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들어가서 실내 옵션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제가 한 달? 두 달 전쯤에 영상을 그랜저 IG와 비교했던 영상에 올렸던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지금은 16년 1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3.0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썬루프를 포함해서 뭐 옵션이 빠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도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물론 메모리 시트, 그리고 후측방 이쪽 옵션 집약된 거 보이시죠? 뭐 그러니까 다 들어갔어요, 옵션이. 위에 블랙박스 이시안 룸미러, 그 위쪽으로 썬루프 이렇게 크게 파노라마 썬루프 까지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다 들어간 옵션이고 키로수는 10만 키로 탔어요. 왜 사고가 있냐? 사고차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차도 아니고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고, 이게 금액을 얼마에 판매를 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1,750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1,60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 물론 이 영상이 판매되는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영상으로 보셔도 되는데, 영상에 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손해보면서 판매한다고 하는 차는 진짜 손해를 본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니가 이 지금 1600에 파면은 니 150만원 니 난가 먹을라 했네, 와 이 사기꾼 새끼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차량을 경매장에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매입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띄워드리면 1610만원에 제가 낙찰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3월, 이게 2월 말이었으니까 차량이 입고된 건 3월 초였어요, 여러분. 1610만원 플러스 35만원 플러스 37,000, 뭐 55,000원, 13만원, 32만원 뭐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들어간 게 1699만원, 그러니까 1700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1750만원 올렸을 당시에도 아, 나는 한 50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여러분. 착실하죠,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속일 필요도 없고요. 정확하게 남아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진짜 꼬이신 분들 아니라면은 믿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순수 들어간 지출한 돈이고요. 뭐 이 금액을 내가 받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16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한 99만원, 그러니까 약 100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100만원 손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딜러, 그리고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그게 100만원 이상의 손해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세 달 동안 차량이 안 빠졌기 때문에, 세 달 동안 이 차량으로 인해서 그 돈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 돈을 순환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그 가치적 손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손해는 사실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 굳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순환을 시키려고요. 이 차량을 이제 보내주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차량을 매입 잡아서 판매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중고차 매매 시장에 보시면 오래된 상품 또는 뭐 잘 안 팔리는 상품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시는 딜러분들이 종종 있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고 모두 다 손해보면서 판매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보는 상품도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스포티지 제가 들고 와서 판매 얼마에 하는지 또 얼마를 남겼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혀 뭐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 또는 투명 정직하게 하시는 딜러분들은 크게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진을 최소화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박리담회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 좀 사가십시오, 여러분. 1600만 원. 눈물의 재고 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고 처리 하고 있으니까 좀 사가십시오, 진짜로. 아,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왜 안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차 괜찮거든요. 아, 진짜 이해 안 돼요, 진짜로. 와, 이건 진짜 제 속은 시꺼멓게 다 들어가고 울고 있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영업하는 게 영업직입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새로운 컨텐츠,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추천 뇌물 영상 올릴 거예요. 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붓상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